아까 척추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? 네, 많은 분들이 이제 척추 그러면 이제 등, 보통 허리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사실 딱 네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목이랑 등이랑 허리랑 골반 이렇게 골반. 네 가지인데 목은 C자 커브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역시자가 될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베개 때문인지 자세 때문인지 일자가 돼버리면 그다음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은 목하고 어깨가 그걸 다 맞춰서 돼야 되니까 일자목이나 아니면 거북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이유는 잘 움직이는 곳은 경추하고 요추예요. 요추. 예, 그렇기 때문에 경추하고 요추는 같이 똑같은 굴곡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북목 되고 일자목 되면은 허리도 같이 거기를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결국은 베개 하나를 제대로 베면 허리 건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또 무릎 건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모든 게 무너진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. 실제로 베개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부위에 관절통이 생기는 경우는 흔한 경우인가요? 아니면 좀 드문 경우인가요? 제 환자 중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족저근막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발바닥 거기에 있는 근막이 위에서 너무 누르니까 원래는 아치를 그려야 되는데 눌리고 펴져서 여기 아픈 거 아니에요? 네. 쉽게 설명을 하려면. 근데 베개 바꾸고 나서 족저근막염이 좋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목의 자세가 얼마나 이 하중을 발에다 잘못 전달하고 있었는지도 봐야 되니까 족저근막염 있는 사람은 한번 베개가 어땠는지도 저는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베개.